네, 오늘 복음과 종교 네 번째 나갑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의 함정이에요. 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는 내가 몇 번을 했죠. 또왜 했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또는 기도생활, 응답생활 이런 모든 것들에 깔려있는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모르고는 우리가 믿음을 논할 수 없어요. 또 성령 인도를 말할 수 없고 또 응답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 중에 아주 중요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말로 다 나올 정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신앙, 생활.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신앙생활 안에는 이 구원의 축복이 들어가 있고요. 또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을 응답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우리한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생활에 가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키는 뭐냐면요. 정말 신앙을 가지려면 문제가 뭐냐를 알아야 답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은 우리의 인생의 답이잖아요. 문제가 뭔지 알아야 정확한 답을 제대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운다고 얘기하죠. 그게 영적 싸움이라 그러죠. 그건 뭐냐면 이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잘 알아야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움의 준비도 할수 있고 방법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지 못하고서는 진짜 참신앙 생활이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답 없는 인생을 살고 있죠. 그거 답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얘기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는 답이 없다. 이 말이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인간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흑암과 혼돈과 흑암, 저기 그 공허와 흑암이 깊은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알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바로 이 답을 갖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신앙생활은 바로 이 방향을 갖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방향이 없는 삶을 많이 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이제 이 불신자 때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사람을 보니까 죽어요. 우리는 집이 그 면사무소라 그래, 옛날에. 면사무소 옆에 그 면사무소는 주로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찾아오기 전까지 보관해 두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담을 넘어 보면은 이렇게 관 같은 게짜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덮어져 있고 이런 거를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왜 사람이 죽는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왜 태어났나? 그럼 뭐 하면 살다 갈 건가? 그걸 끊임없는 질문, 이런 것에 이제 끊임없이 했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릿속으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많은 그 질문 속에서 그냥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 신앙에 대한 걸 알면서부터 하나하나 다 풀려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은요, 삶의 방향이 없어요. 삶의 목적도 사실은 갖고 있지 못해요. 인간이 어떤 목적을 설계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나요? 다 알잖아요.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계획한다고 된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다 알잖아요. 근데도 그대로 목적을 세우고 있고, 자녀를 키우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 틀린 방향을 얘기하고 있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안타깝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불신자들이 답 없고 방향 없는 삶을 살지만 신앙 안에서도 이 두 가지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전도에 답나기까지는 답 없는 신앙생활을 했고 방향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바로 그거를 확인하려고 오늘 그 신앙의 함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놓고 절대적으로 그 인생과의 관계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죠.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형상대로 졌다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두고 가장 귀중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체성만 하나 가져도 우리는 정말 이 믿음 하나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돼요, 사실은. 자, 근데 조건이 있던 거예요. 우리에겐 지정의가 있죠. 생각,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같이 생각과 마음과 삶이 공유하면서 사랑하자는 그런 그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는 말씀을 줬어요. 자, 근데 그 말씀을 범죄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뱀이 하와에게, 원래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벌써 희미하게 하와가 알고 있다는 걸 알고 하와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사단이 안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희미하니까 사단, 하와한테 건드려서 뭐라 하냐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말을, 거짓말을 했죠. 싹 말을 변질시켜서 하와가 거기에 넘어갔어요. 모든 나무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요. 역시 하와는 희미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떠나게 된 사건이 이제 온 거죠.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라는데 결국 뱀의 꼬임으로 먹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데 이때부터 인간은 혼란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이 땅은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상한다고 다시 말씀을 줬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그 성경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으면 주로 사람들이 어디를 읽죠? 창세기를 읽잖아요. 근데 창세기가 참 어렵죠. 어디서 막혔냐면 5장에서 막혀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좀 읽었어요. 근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것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질문도 없었어요. 여인의 후손은 뭐고 뱀은 뭐고 왜 이 말이 있는가? 그냥 읽고 지나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이지 못한 머리로 성경을 읽어봤자 그거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여인의 후손, 이 복음은 복음과 종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은 이 사단을 이기는 거죠. 사단에서도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보통 기독교인들은요, 구원 그러면 십자가에서 제사함 요것까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은요, 모든 종교의 특징은 선행하자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냐, 생명이냐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에 초점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 중에, 창조 사역에서 인간과 사단의 존재를 창조했을 때 사단은 월등하게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게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보내서 뱀의 머리 상한다고 자기가 책임지고 뱀의 머리를 꺾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뱀과 영적인 존재인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그 뭐랄까 책임을 자기가 지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 의미도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겠다. 그런데 이 보낸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못 알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여인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저기 12장 몇 절인가 28절에서 29절에도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직접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먼저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냐.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사단을 결박시켜놓고 꺾어놓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요. 이 사단에 대해서 모르면 창세기 3장 15절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우린 이거 잘 알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말은 기하잖아.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저기 그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한 두세 군데 어떻게 보게 됐어요. 우연찮게.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똑같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에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 그냥 예수님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냐면요. 바르게 살으라는 거야.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술 먹지 말고 본이 되게 살아라.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본이 안 되게 사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은요.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이 되게 술 먹지 않고 밤에 돌아다니지 않고 청소년들이 젊은 애들이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인생 살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사회교육도 있고 가정교육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기독교 본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원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본이 돼야 되는 거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강조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같이 뭐냐면 봉사, 선행, 헌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도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열심히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뭐가 빠지냐면요. 방향,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르게 살고 무엇 때문에 본이 되고 우리가 술 먹지 말고 노름하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해야 되는 것이 뭐 때문이냐 하면은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생명 살리기 위해서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요게 들어갔다면 괜찮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전도 방향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본이 되게 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전도도 가르치지 않고 전도도 되어지게 하지도 않고 전도랑 거리가 먼데 강조하니까 그리고 문제는 뭔지 알아서 매 설교가 바르게 살아라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매 설교가 바르고 똑바르게 살아라. 본이 되게 살아라. 이거예요. 매 설교가. 그러니까 전도에 전도가 되어지게 돼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종교화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이 전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하죠? 뱀의 머리를 우리가 밟고 꺾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감사가 뭘로 바뀌었냐면요. 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거의 다 무엇에 감사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문제 있다가 응답받은 거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된 거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육에 감사해요. 실제 복음의 본질에 감사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결국 말씀 떠난 삶을 계속 교회에서도 이렇게 살고 있게 되고요. 죄 속에 살게 됐어요. 결국 이 복음이 정확하게 여기에 꽂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도 이해가 뭘로 돼 있죠? 사람들이
자범죄로 가 있어요. 우리는 뭘 얘기하냐?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참 그거 유튜브에 보면요, 애기들 이렇게 하는 거 귀엽게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거 가끔 보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혼자 있고 싶어 하질 않고 그 쌍둥이인데 한쪽에 뭘 먹이면요, 한쪽 애가 울어요. 그러면 또 이제 얘 먹이고 나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 먹일 땐또 뜯고 치고 있고 이 손이 이제 그 옆에 자기 그 동생이나 형한테 간다는 걸 알면서도 울어요. 자기 입에서 숟가락만 떠나면 울어요. 그게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그 뭐랄까 아이들이 혼자 있고 싶어 하질 않고 물론 배고파서 울기도 하겠지만 웬만큼 먹이면 배안 고프거든요. 근데도 자기를 봐달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이 타고나면서 뭐가 있냐? 이 공허함을 못 견디는구나. 그래서 그 공허함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육으로 빠지고 세상으로 빠지게 되죠. 지금 그래요. 우리 신자들도 틈틈이 가만히 보면요.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그 잘못된 것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죄는 뭐냐? 성경의 정의를 내려줬어요. 요한복음 9장. 우리가 많이 했죠?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죄라 그래요. 근데 예수를 왜 모르겠어요? 다 안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유대교는 그리스도는 알았는데 예수가 아니라고 한 거고, 기독교인들은 지금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이게 같은 경우예요. 이 죄가 지금. 자, 그래서 진짜 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게 죄예요. 예수를 모른다는 말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놓치죠. 신자들이 가장 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놓쳐지죠. 뭐 24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주로 뭘 하는가. 그러면 분명히 우선순위 놓치고 있는 거 확인될 거예요. 자, 결국 이것은 뭐냐? 우선순위 놓쳤다는 것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성령 인도 못 받으면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 인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린 분명하죠, 이게. 자, 그래서 좋아하는 존재가 뭐가 있냐? 예, 흑암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죠? 요거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자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요. 근데 이게 땅에 내어 쫓겼다 그래요. 근데 이거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서 읽어보세요. 지금 이 땅에 뭐가 있다는 건지. 하나님이 거짓말할까요? 큰 용이 내어 쫓겼어요. 그게 사단 마귀예요. 근데 이게 이 땅에 쫓겨나서 지금 공중권세 잡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혼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단의 통로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저점에. 그래서 우리 그게 있죠. 건강도 자기가 약한 부분이 이제 건드려진다고 하잖아요, 병에. 이몸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질병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의 사단의 통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드려서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 자기 자신들이 그런 점검을 하고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사단이 뭐 하고 있죠? 구원에 대해서 못 받게 하고 있어요. 사단은 요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자, 뭐냐? 구원이 없게. 변질되게, 종교생활하게, 그리고 감사 없게. 요게 지금 구원이 없게 한 얘기예요. 그뿐만이 뭐죠? 틀리게 알게, 그리고 감사가 없게. 또, 그러니까 육적인 감사로 이제 변질시켜버리고 있죠. 그래서 또, 성령인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인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는 계속 내가 반복하니까 아는 사람은 알죠. 뭐냐면
이 복음 지속 못하게. 두 번째, 복음을 지속 못하면요, 문제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선택과 결정이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다고. 요게 순서예요. 우리가 복음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 와도 안 묶이죠. 자,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올바로 하죠. 자, 결국 그래서 응답받을 수 없게, 응답 못 받게 해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이게 창세기 3장, 이게 근본 문제예요. 자, 그러면 개인 실패가 있죠. 개인은 어떻게 사나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와에게 뱀이 이제 그에게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와는 그랬죠? 가운데 것만 먹지 말게 했다고. 그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자, 사단의 음성. 뭐라 하냐? 죽을까 하노라 했더니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근데 이 말을 가지고 그 하와는 안 죽을 거다. 안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잖아요. 죽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걸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이 마귀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왔다고 여기서 또그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 사망의 세력 잡은 자가 우리한테 뭘 하냐면, 죽기를 무서워, 종에 매어. 죽음에 매어? 아니야,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죽기 싫어. 죽음에 매어서 살아. 그럼 뭐예요? 사단한테 종노릇하면서 일생에 매어?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결국 자기한테 지금 매어 살도록 그렇게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해요? 눈이 밝아진다 그래요. 근데 뭐가 밝아져요? 육적인 눈이 이제 밝아지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교만, 질서 파괴,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뭐랄까,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면 안 돼요. 옳다 그르다. 그거는 하나님 선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거. 그래서 우리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내요. 근데 쫓겨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도 아직도 뭐냐면 선악을 눈을 뜨고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 성령인도 받기 힘들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불신자의 삶이 나오죠. 요 말을 딱 듣고 나니까요, 결코 죽지 않아, 눈이 밝아질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니까, 그때부터 사와의 눈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먹으면 정녕 죽으려 하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사단의 음성을 통해서 완전히 생각이 이제 뒤바뀌어 버리니까, 그냥 먹을 때 저만 먹고 죽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그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눈이 떠지는데 어떤 눈이 떠지냐면요. 자기네들이 벗은 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심화를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들의 허물,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해결했다. 이 얘기예요. 이 무화과는 종교를 상징해요.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하면서 시장 배고프시니까 그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 옆으로 가까이 갔을 때그 무화과에 열매 없는 걸 보고 저주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심판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유대 종교의 상징적인 나무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종교가 시작되면서 자기 수치를 가려봤지만 그것이 가려집니까? 결국은 나무 잎은 또 또르륵 말려 들어가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런 이제 반복되는 삶에 빠져버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오냐. 날이 서늘할 때 이제 하나님의 동산을 거닐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어서 있죠. 그때 어떻게 숨어 있다 그랬죠?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딨냐 했더니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영적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영적 문제는 두려움. 더 중요한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또 그 아담의 잘못된 부분을 성공 지적을 해주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는 너 벗었냐 뭐했냐 그거 가지고 말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널 들어 벗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냐 그 얘기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냐라고 얘기하죠. 자, 그때 저기 아담이 누구 얘기예요? 그걸 정신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 핑계 잘못하면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반대 사람들이 들을 땐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내 입장에 얘기하다 보면 나는 보호가 되고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그런 그 뭐랄까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더 크게 터질 수가 있어요. 원하지 않았던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핑계라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씻어버려야 돼요. 다 나라는 초점에다 두고 얘기를 하고 또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우리가 얽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자, 네 번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그 한권사님을 싫어해. 한권사님 누가 싫대요. 그러면 내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잘못 뭐 때문에 싫어할까? 이렇게 찾으면 돼, 사실은. 간단한 문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나를 싫어하는 문제가 뭘까? 그리고 내가 고쳐버리면 되는 거야. 그 간단한 문제를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크게 이제 확산되고 있단 말이야. 자, 이 정신 문제에 따라서 육신 문제도 오죠. 고통을 따라오게 되겠어요. 자, 이때 핑계대고 핑계대는데 하나님이 또 하와한테도 물어보죠. 너가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뱀한테 또 핑계대죠. 뱀한테는 묻지도 않았죠. 그냥 바로 여인의 후손 보내서 뱀의 머리 생각하다. 그리고 너는 들짐승 중 모든 짐승들 중에 육축들 중에 가장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면서 고통을 받으면 살 거다 그래요. 자, 묻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육신의 고통이 뭐죠? 하와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당하게 지금 돼 있고 어느 정도냐? 농사를 지면 진 것만큼 수확을 거두는 게 아니라 엉겅퀴가 나고 태풍의 피해와 농작의 여러 가지 피해를 통해서 더 고통을 받아야 수확을 거둘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해놨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자, 왜 지금 전쟁이 나냐?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문제, 육신 문제로 땅도 저절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 내세 문제까지 오죠. 뭐냐?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또 후손 문제까지 이제 이어지죠. 가인의 문제. 아버지는 부시락만 했는데 가인은 이제 살인까지 하는. 가인은 살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무기도 만들고 뭐 일부 일처제 가정 파괴도 오고 여러 가지를 짓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잡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이제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면서 이런 그 영적인 저기 삶의 고통을 여섯 가지로 계속 돌아가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이걸 반복하게 하고 살아요. 그 결과가 이것 때문에 이제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이제 버림받은 거죠. 자, 이때 뭐냐? 근본된
토지를 갈기다. 이거는 뭐냐? 근본된 토지를 갈더라. 그런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흙이잖아요. 근데 흙이 흙을 갈고 살아. 결국 내가 내 문제로 그렇게 이제 그 당하고 산다 이 얘기거든요. 그 말을 성경을 잘 그 설명해 놓은 게 전도서 8장 10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여기서 함정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함정은 누군가를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죠. 근데 자기가 빠진다 그래요. 자, 그리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몰리고 또 돌을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해서 상하고 나무를 떠내는 자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 나무로 인해서 해를 당하죠. 자, 이 말은 뭐냐? 이 개인 실패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내 생각으로 자신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내 생각으로 내가 실패하는데 세 가지 문제가 또 따라와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세 가지 실패가 뭐냐? 첫 번째, 창세기 4장이요. 예배 실패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게 예배 실패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물론 예배 실패지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곡식 가지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요게 지금 사단이 교회를 실패시키는 방법이에요. 실패시키는 방법. 자, 가인이 어떻게 예배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놓쳤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곡식이에요. 하나님은 곡식 가지고 오지 말라 했죠. 양의 피를, 예물을 바뀌었어요.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자, 이 말은 예물이 없다는 것은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 또 가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벨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했죠. 곡식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예배 안 받는다. 이게 없었죠. 그래서 지금 예배는 종교냐 참복음이냐 요 두 줄기 흐름으로 지금 이 세상은 종교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가인은 결국은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요. 가정 실패가 오죠. 예배 실패하면 가정 실패가 와요. 그래서 가정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자녀에게 언약 전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이 땅에 사람의 딸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모양 좋은 대로 부신자들을 이제 결혼을 하죠. 자, 결혼 문제. 사람의 딸들. 언약을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네피림 시대가 일어났다네.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방임을 하죠.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리.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네피림. 이건 나팔. 즉 사단이 위에서 떨어지다. 이 뜻이거든요. 나팔 위에서 뭔가 떨어지다. 사단이 떨어졌죠.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면서 사람의 죄, 죄악이 항상 습관적으로 이것이 계속 이제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지금 어느 정도 탄식하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할 만큼. 근데 이 가정은요, 정말 언약 전달이 안 되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은 지금 그 대학가, 미국도 그렇고 대학가에 지금 그 기숙사들이 여자들끼리 동성하는 거 알죠? 애들이. 그게 지금 굉장히, 그래서 그 김성, 저기 누구, 어느 장로님 딸이 그 얘기를 고백했다고 그러더라고. 뭐냐면 애들 그 학교 갈 때 기숙사로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특히 더 그 예술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림 또는 음악하고 뭐 그림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특히 더 심하대.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정도가 지금 결국은 뭐냐면 가정의 언약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일이거든. 근데 부모의 책임은 아이들에게 정말 언약 전달 해도 안 되면 할수 없는 거야. 그건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그게 지금 심각해요. 가정 파괴. 그래서 결국은 뭐겠어요? 물론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한때 애들이 지금 문화라고 하니까 유행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이 들어서 그냥 정상적인 그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참 그게 좀 뭐랄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생각이 글로 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심각해요. 가정 문제가. 자, 결국은 이제 창세기 11장 사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죠.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왔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회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사회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성공인데 하나님 없는 성공. 그거잖아요.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그만큼 상징적으로 높이자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 이게 지금 사단의 그 전략이죠. 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증거를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라 했죠.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고. 그 말을 이루지 않는 것인 죄예요. 자, 결국은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은 교회가 있고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어요. 또 만남이 있어요. 이런 속에서. 이런 속에서 이 문제들이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 문제들이 다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냥 두셨겠는가? 창세기 3장에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답도 줬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 30절인가? 다 이뤘다 그랬죠. 자, 흑암은 부활하신 능력으로 사망 권세 다 깨뜨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자,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요걸 회복하게 해놨어요. 완벽하게. 자, 예수 이름 부르면 영적 사실이 반드시 일어나요. 영적 사실 그러면 알죠? 성령 역사하게 돼 있고요. 성령 역사하면 당연히 흑암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고 사단 결박해 주시옵소서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 이름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당연히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까 뭐였죠? 사단 결박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 사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믿음이고 방법인 거예요.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신분과 권세가 일어나고 영적 사실이 일어나고 우리의 참 믿음이 되고 그 방법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고 우리가 계속 예수 이름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답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물은 바로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 예수님. 또 창세기 6장에 방주. 해답 주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자, 바벨탑은 언제 회복되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언어, 흩어진 언어가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죠. 하나님은 문제 때마다
이제 부르셔서 답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고 어떤 상태가 되고 있는지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기본으로 깔고 믿어라. 또 신앙생활 해라. 성령인도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이게 지금 제대로 이해가 되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지. 이 창세기 3장을 모른다면은 그건 아무리 은혜 받아라 해도 참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